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6%, S&P 500이 1.0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또한 러셀 2000이 1.7% 오르면서 다시 한번 중소형주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일 시장의 급락세가 제로데이 옵션의 투기성 거래로 밝혀지면서 시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감회수였던 상황에서 단기적인 기회를 보고 나왔던 투매였던 만큼 전체적인 강세장 그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패드릭 하커 펠라이언 총재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발언 역시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이 오랜 침체를 겪던 반도체 시장의 회복을 자신하면서 다시 한번 부스터를 받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후 8.63%나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미주얼 특급팬 채널에서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전 4분기 첫 번째 실적 발표 전 선침의 종목을 진행을 했고 대략적으로 분할 익절을 하면서 83불대에 매도를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85불대에 마감이 되었으며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은 전체적으로 과매수를 보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열기를 빼낼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모멘텀이라면 수면 아래에서 풀백이 진행되는 그림자 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계속 오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수면 아래에서 풀백과 조정을 겪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형주들은 이미 조정이 시작된 기업도 있어 지수 자체는 견고한 사타랠리를 1월 첫까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의 기회도 볼 수 있으며 5일 이평선도 아직 하회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좋은 모습이고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는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며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력한 성장 전망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3분기 성장이 5.2에서 4.9%로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근원물가가 2%로 빠르게 하락해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금 현재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12월 달 현재 단타수인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소 10승에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에는 거래량이 좀 더 적기 때문에 변동성의 유의는 필요하지만 일단은 산타랠리 진행 중 그리고 S&P 500 내년 상반기 5000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